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북투출성의 절대양생 시작하겠습니다. 이선주입니다. 항생과 해외 선물에 대해서 궁금하셨지만 정보가 부족하셨던 분들 많으시죠? 또 항생의 실시간 리딩 중계가 궁금하셨던 분들이라면 저희 북투출성의 절대양생과 함께 해보시길 바랍니다. 다양한 전략과 노하우 그리고 정보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보시는 중간에 궁금한 점이 생기시면 샵 0082 건당 100원의 유료 문자로 보내주시면 저희가 그 질문에 바로 답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현명한 항생 거래를 위해서는 또 글로벌 시황도 체크해봐야겠죠? 먼저 중국 증시부터 살펴보겠습니다. 중국 증시는 금융시장 개방 기대에 2년 내 최고치를 경신했습니다. 13일 상해 종합지수는 전장 대비 15.16포인트, 0.44% 오른 3,447.84에 거래를 마쳤습니다. 중국 재정부는 지난 10일 증권, 선물, 펀드사의 외국인 지분 허용 비율을 51%까지 높이고 이마저도 3년 뒤에 철폐한다고 발표를 했습니다. 한편 홍콩 항셍 지수는 전장 대비 0.21% 오른 29,182.18에 마감을 했습니다. 홍콩 증시는 이날 첫 거래를 개시한 게임기기 제조업체 레이저가 18.04% 오르는 등 정보기술 종목이 강세를 보였습니다. 네, 중국 증시 살펴봤는데요. 그렇다면 뉴욕 증시 그리고 골드와 유가는 또 어떻게 흘러갔는지 궁금하시죠? 북두칠성 여건문 대표 만나서 자세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영상을 통해 만나보시죠. 네, 본격적으로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 해당 상품의 가치와 수익률은 보장하지 않는다는 점 투자 고지 드리고요. 서울경제TV는 자본시장통합법을 준수하고 있습니다. 일대일 투자 상담, 유사수신 행위, 무인가 영업행위, 불법 대여계좌 홍보 및 가입권유 등 모든 불법 사항을 엄중하게 금지하고 있습니다. 네, 그럼 이제 북두칠성 여건문 대표 만나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아, 예,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자, 오늘도 무료 방송을 하잖아요. 좀 이따 이제 같이 말씀드리도록 하고요. 먼저 뉴욕 증시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뉴욕 증시가 혼조세를 보였죠. 아무래도 공화당의 세제 개혁 법안을 둘러싼 불확실성이 이제 지속이 되면서 상승폭을 제한했는데요. 다우 산업 지수라든지 S&P 500, 나스닥까지도 모두 0.1% 상승하며 소폭 마감을 했습니다. 차트에 어떻게 반영됐는지 또 설명 부탁드립니다. 어제 월요일장에 굉장히 글로벌 증시가 움직임이 뭐 최종적으로 결과만 봤을 때는 많이 뭐 폭이 움직이지 않았다라고 볼수 있겠지만은 차트를 보면 또 역시나 그렇지 않은 모습으로 보여집니다. 네. 뉴욕 증시가 소폭 상승이라 보이는데 많이 눌림을 받다가 내린장 때 그나마 회복을 한 모습으로 보이고요. 일단 차트를 통해서 좀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제장 움직임이고요. 어제 이제 11월 13일이죠, 어제가. 네, 그렇죠. 차트 지금, 보고 계시나요? 네, 보고 있습니다. 네, 지금 보시면은, 일단은, 확실히 지금, 이게 지금 나스닥이에요. 나스닥인데, 보시면은, 8시 한 밤부터, 한 저녁 7시부터 굉장히 하락세로 좀 나오고 있죠. 그렇죠? 네, 그러네요. 하락세로 보여졌고요. 하락세로 나오면서 계속적으로 떨어졌습니다. 그렇죠? 떨어졌고, 그 이후에 지금 이제 11시 되면서 좀 상승 움직임, 원래 있었던 글로벌 증시 상방 움직임이 좀 나오고 있었던 걸로 보입니다. 그래서 차트 분석을 통해서 보면은 소폭 상승보다는 좀 많이 조정을 받고 좀 회복한 구간이라고 좀 보여지고 있고요. 네. 지금 현재 제가 200TA로 보고 있는데, 내인장 11시 반 이후에 상방세, 조금 매도로 좀 떨어지는 모습 보였지만 이내 상방세로 급격하게 좀 상방 움직임 확실하게 좀 나오는 모습으로 보여졌고요. 그 이후에도 거의 새벽 시간대 새벽 5시 반까지도 상승 움직임 양봉 나오면서 굉장하게 상방 흐름으로 밀어주고 있는 모습으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오늘 오전장에 대해서는 지금 조금 반등을 받았지만 다시 또 양봉으로 나오면서 전고점을 좀 돌파한 모습으로 현재 보여지고 있습니다. 전고점 돌파를 했다는 것은 가장 중요한 게 매수 움직임으로 좀 나올 가능성이 있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거기에 맞춰서 전고점에 대해 돌파해서 다시 한번 양봉 나올 때 상승도 다시 한번 매수 움직임이 좀 강하게 나올 수 있으므로 좀 참고를 하고 대응하는 게 가장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또 차트를 보면서 뉴욕 증시 흐름에 대해서 어떻게 반영됐는지 설명해 주셨습니다. 네, 달러도 미국의 세제 개편안의 우려로 인해서 좀 보합권에서 머물렀고요. 유가는 또 혼조세를 보였죠. 석유 수출국 기구와 미국의 원유 관련 지표가 엇갈리면서 혼조세를 보였는데요. 서부 텍사스산 원유는 전일 대비 배럴당 2센트 오른 56.76달러로 거래를 마쳤습니다. 골드 같은 경우는 또 증시 장중 약세에 소폭 반등을 했는데요. 자, 이것들도 또 차트에 어떻게 반영됐는지 설명 부탁드립니다. 일단은 유로는요. 네. 유로는 이제 매번 말씀드리지만 달러와 반비례적으로 움직인다고 말씀드리고 있죠. 네, 그렇죠. 지금 최근에 금값은 계속 오르고 있어요. 금값은 계속 오르고 있고요. 그리고 달러 약세에 대해서 좀 움직임이 좀 혼조세가 나왔다고 뉴스 이벤트가 나오고 있는데 약세로 확실히 밀어준 모습으로 저는 보이거든요. 이전에서 유로 제가 차트 좀 보여드리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유로 보시면은 어제 메인장 전부터요. 저녁 7시부터 달러 약세로 강하게 밀어주고 있는 모습을 보여줘요. 그 시간대가 바로 오후 7시 정도, 제가 지금 마우스 있는 표시가 있는 데가 오후 7시입니다. 오후 7시 이후부터 달러 약세의 힘을 받으면서 유로가 상방 움직임을 확실히 보였고요. 거기서 10시 반까지 올라가는 모습으로 보여지고 그 이후에는 좀 움직임이 조정을 받고 있는데 일단 약세 움직임이 좀 강하게 나왔다는 게 중요하고요. 어제 움직임이었는데 그렇게 강하진 않았어요. 전체적으로 좀 눌러주다가 밑에 전저점을 또 돌파를 못하고 매수 움직임이 좀 나온 걸로 보여지는데 여기서 봐야 될 게 상대적으로 골드입니다. 자, 골드 보시면은 골드 같은 경우에는 지금 저녁 7시부터 달러 약세가 시작이 됐죠. 그렇죠? 네. 제가 200K로 좀 보여드릴게요. 저녁 7시부터 보면은 여기입니다. 자, 저녁 7시부터 19시부터 보는 건데 골드에서 19시면 지금 여기 마우스 가리키는 이 시간대거든요. 자, 약세로 나와서 유로보다 상대적으로 좀 덜 밀어주는 매수 움직임이 좀 보여지고 있고요. 골드 이렇게 되면은 골드 자체적으로 상방임이 조금 약해졌다라고 보셔도 무관합니다. 어제장에 비교해서 골드가 이제 금값이 계속 상승했다라고 보이고 있는데 점진적으로는 올라가고 있는데 강세에 대한 움직임이 달러에 대해서 약세로 밀어졌는데 골드가 유로보다 더 못 올라가는 모습이 보여지고 있기 때문에 오히려 하방세가 달러 강세가 만약에 밀어준다고 생각을 하면은 유로보다 더 강하게 하락세가 나올 가능성이 있다고 보여집니다. 실질적으로 지금 10시, 9시쯤에 골드가 좀 또 하락을 좀 강하게 한 모습으로 보이죠. 그렇죠? 네. 9시 반 정도부터 하락세 나왔는데, 어제 유로 9시 반. 9시 반에 하락세가 잠깐 조정받는 구간이었거든요, 유로. 잠깐 상방세 나오다가 잠깐 조정받는 이 부분이었습니다, 9시 반이. 네, 조정받는. 나오다 살짝 조정받는. 상방세를 보였네요. 예, 상방 조정받는 구간에 조정받을 때 골드는 오히려 하락을 해버렸죠. 확실히 골드는 상방 움직임이 이제 조금씩 약해졌고, 그리고 그 이후에 떨어진 구간과 고점 안에서만 지금 현재 이 안에서만 움직이고 있는 모습으로 보이죠. 여기 고점과 네. 여기 고점. 오늘 움직임이 나오면은 아마도 만약에 달러 강세의 모습이 조금이라도 나온다고 하면은 골드는 하락할 가능성이 매우 크다라고 좀 보시면 되고요. 네. 그리고 마지막에 이제 유가를 좀 보여드릴게요. 유가 이제 뉴스 이벤트 혼조세라고 나왔죠. 그렇죠. 이런 혼조세는 이렇게 강한 혼조세가 없어요. 보시죠. 이번에 또 200픽으로 마찬가지 좀 보여드리는데, 메인장 이후부터 좀 보겠습니다. 11시 이후부터 보는데요. 제가 수직선으로 좀 보여드릴게요. 여기가 11시인데, 메인장 이후에 이제, 나스닥 지수 상승에 대해서 좀 상방 움직임이 나왔기 때문에,
오일도 마찬가지로 올라가고 있다. 제가 어제 차트 상관 관계에 대해서 말씀드렸죠. 오일은 나스닥과 S&P를 같이 보시면서 대응해라. 네. 라고 말씀드리고 있는데, 어제 S&P와 나스닥 비슷하게 움직였어요. 그렇죠? 상방 움직임, 메인장 이후에 양봉 움직임이 나오면서 강하게 상방 움직임이 이뤄졌는데, 네. 두 지수가 같이 올라가는 힘이 강하게 되면은 오일도 결국에는 따라갈 가능성이 큽니다. 그래서 메인장 이후에 굉장하게 상방 움직임을 현재 보여진 걸로 보이고요. 그 이후에 세력장에는 또 강하게 또 하락세 나왔지만은 순식간에 또 하락세가 나온 구간까지 또 회복을 하면서 다시 한번 또 되게 방향성을 지금 못 잡고 있는 모습으로 보여집니다. 네. 정말 혼조세가 맞는데 계속 혼조세가 보일 건가요? 네. 예, 혼조세가 왔는데 방향성 없이 좀 위안을 많이 쳐댔는데 그래도 어제 메인장 이후에서 만약에 대응할 것이면 제가 어제 바로 말씀드렸던 나스닥과 S&P 상관관계를 이해하면서 오일을 대응했으면 메인장 우리 잠들기 전 시간대에 충분히 좋은 수익 거두고 마무리를 지을 수 있었다라고 좀 보고 있습니다. 네, 또 차트를 통해서 분석을 해주셨습니다. 달러가 강세를 보인다면 또 골드는 하락할 것으로 예상이 된다고 말씀해주셨고요. 또 S&P 500과 나스닥 지수를 참고하면서 그 상관관계를 연결하면서 또 크루드 오일을 보시면은 좀 더 분석이 용이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함께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어제 저희가 매매 복귀를 이제 오늘 기대하면서 또 말씀해 주신다고 하셨는데요. 보니까 두 번 정도 대응을 하셔서 수익을 거두셨더라고요. 매매 복귀 설명도 부탁드립니다. 네, 이제 항생 대응하기 전에요. 네. 어제 대응을 매매 복귀 간단하게 해드리고요. 항생 시초가 좀 있으면 잡히죠. 그렇죠? 그렇죠. 잡히기 전에 네. 잠깐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어제 매매 복귀인데요. 일단은 어제 딱 두 번밖에 대응을 안 했어요. 두 번밖에 대응을 안 했고요. 어제 주간 리딩에서 보통적으로 제가 세 번에서 네 번 정도 진입하는데 어제 거의 11시까지 진입을 못했습니다. 그렇죠? 네. 어제 방송상에서는 진입을 못하고 끝냈죠. 그렇죠? 네. 방향이 그 이후에, 확실히 안 보였나요? 예, 그 이후에 네. 움직임이 나왔는데 매도로 움직임이 좀 강하게 밀어주는 모습으로 보였어요. 이전에서 어제 어떻게 됐죠? 시초가에서 계속적으로 올라갔죠. 자, 오늘 매매복귀하면서 어제 매매복귀를 오늘 하면서 오늘 매매에 대한 원칙도 다시 한번 되새기고 대응을 하는 겁니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고요. 어제 매수세가 굉장히 나왔는데 진입을 못했습니다. 그렇죠? 네. 어제는 확실하게 항생이 매수로 움직이 나왔어요. 근데 아쉽게도 진입 못했고요. 거기에서 29,200선 근처에서 좀 강하게 좀 저항을 받는 모습 보여줘가지고 바로 매도로 떨어지는 거에서 매도로 대응했고요. 좀 조정받았지만 당연히 손절호가는 전고점 위에까지 줬습니다. 그 전에서 지지받으면서 하방세로 나왔고 이거는 이제 분명히 추세가 매수라고 봤었는데 강한 저항대에서 때려 맞는 모습이 보여졌기 때문에 매도로 잠깐 이렇게 좀 짧게 대응을 한 거고요. 첫 자리에서 33틱 수익 거뒀고요. 그 이후에 때도 관망세 가졌어요. 근데 제가 뭐라고 말씀드렸죠? 매수세가 계속 진행되고 있다. 네, 매도로 위에 저항대 조정받을 때 수익을 거둔 거고 그 이후에 떨어졌을 때 여기서 떨어졌을 때 125에서 강하게 매도로 나왔을 때 여기서 다시 한번 건들고 떨어졌으면 제가 매도로 다시 한번 들어갔을 거예요. 근데 보면 매도로 저한테 뚫었다가 결국엔 또 올라가는 모습을 보이거든요. 이전에 매수추세 남아있기 때문에 잠깐적으로 거래량 상승 때문에 저항대를 돌파한 겁니다. 밑에 거래량 증가한 거 보이시죠? 네. 그렇기 때문에 다시 한번 또 거래량 올라오면서 29125를 돌파하면서 매수로 나와버렸기 때문에 매수로 대응하는 게 이전에 매수 움직임에 대해서 참고를 하고 매도 움직임이 지속되지 않을 가능성, 바로 회복을 하는 모습으로 보였기 때문에 조정받을 때 떨어지는 거에서 매수로 대응하면서 20틱 수익 거뒀고요. 그 이후에도 올라갔어요, 계속. 그 이후에도 계속 올라갔는데, 일단은 월요일 어제 이번 주 첫 시작하는 주였기 때문에, 플러스 53틱에서 만족을 하고, 어제는 마감을 했습니다. 플러스 53틱으로 어제 마감했습니다. 네, 매매 복귀도 잘 들어봤습니다. 자, 두 번의 대응을 하셔서요. 53틱으로 수익을 마감하셨습니다. 첫 출발이 좋은데요. 자, 이번 주도 계속 좋은 또 성과를 보여주시길 바랍니다. 아, 이제 말씀하시는 동안 시초가가 나왔네요. 시초가 설명 부탁드립니다. 네, 항생 시초가는 현재
5로 보여요? 5로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보시면 내가 지금 제가 이제 수직선을 그어드렸는데, 자, 차트 제가 보면서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 항생은 현재 29225로 보이고요. 29225, 전일에 있었던 고점에 대해서 현재 움직임이 시초가가 잡혀버렸어요. 새벽장에 대해서, 매수가 좀 움직임이 나왔고, 그리고 오늘 아침장에서도 나스닥이 현재 양봉으로 좀 밀어지고 전고점까지 돌파하는 모습으로 보였기 때문에 좀 시초가가 좀 갭 상승으로 위로 나온 모습으로 보이고요. 네. 오늘 시초가에 대해서는 29224에서 보시면은 여기에서 시초가 만약에 매수로 대응할 거면은 시초가를 벗어나야지 대응할 수 있어요. 떨어진다고 해서 매수로 대응할 수 없습니다. 만약에 매도로 항상 시초가를 항상 말씀드렸다시피 매매의 항상 시초가는 매매의 기준점이 된다라고 계속 말씀을 드리고 있고요. 보시면은 지지받는 선에서 이때 제가 저항대를 안 그어놨는데 일단 물려있는 구간 전에 있었던 어제장에 있었던 물려있는 구간에다가 제가 지금 일단 참고용으로 좀 그어두고요. 시장 움직임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직까지는 방향성을 잡고 대응하기에는 좀 시기상조다 라고 보여지고 있습니다. 갭 상승한 분을 지금 회복을 다 했죠. 그렇죠. 갭 상승한 분을 회복을 다한 구간에서도 저항대를 좀 하나 그어두고요. 여기에서 방향성 잡고 대응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시초가는 29,225로 말씀을 해주셨고요. 자, 저항선을 딱 그어봤을 때 여기에서 뚫느냐, 뚫지 못하느냐에 따라서 또 방향이 확실히 보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아직까지는 항상 그랬듯이 좀 관망세를 가지고 지켜보면서 방향이 나왔을 때 바로 대응자리 말씀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럼 오늘 이제 무료 방송을 또 오후에 하시잖아요. 그래서 무료 방송 뭐 전략 방안이라든지 또 이런 분들이 오시면 좋겠다라는 점을 좀 홍보를 부탁드립니다. 일단 무료 방송은요. 네. 무료 방송은 제가 가장 먼저 말씀드리고 싶은 게 일주일에 200틱 수익을 목표로 저는 계속 달려가고 있습니다. 해외 선물장에서요. 일주일에 200틱 많이 욕심 부리지 말고 200틱 수익에서 200틱이면 거의 한 틱당 만 원이라고 보시면 돼요. 평균적으로 만이라고 보시면 되는데 일주일에 200틱 수익을 마감을 목표로 좀 달려가고 있고요. 지금 현재 이번 주가 9회차예요. 지금 차트 보시면은 왼쪽에 제 방송하는 화면 왼쪽에 제가 지금 마우스 드래그하는 구간이 바로 제 성적표죠. 성적표 그렇죠? 네 맞습니다. 지금 네. 화면 나오고 있나요 이거 지금? 네 잘 보이고 있습니다. 이게 지금 제 성적표예요. 1회차부터 9회차까지 정말 있는 사실 그대로 꾸준하게 달려가고 있고요. 네. 주마다 누적으로 봤을 때는 한 번도 손실 난 적이 없어요. 제일 오른쪽에 있는 게 일주일의 결과물입니다. 네. 일주일에 있는 결과물인데 전부 다 빨간색이죠. 그렇죠? 그렇죠. 왼쪽은 이제 월화수목금이고요. 오른쪽은 합계인데 계속적으로 일주일에 200개 수익 마감한다고 했는데 뭐 성공을 한 적도 있고 못한 적도 있지만은 결국에는 수익 마감으로 꾸준하게 달려가고 있고 이 과정에 대해서 궁금하신 분들은 무료 방송을 통해서 어떻게 해외 선물을 대행해서 이렇게 수익이 꾸준하게 나는지 확인을 하실 수 있는 그런 날이죠, 오늘이. 그쵸? 네. 센티비에서 무료 방송 진행하고, 생방송 지금 절대양생 진행하는 거 끝나고 나서도, 주간이든가, 그리고 야간이든가지 무료 방송으로 오늘 하루 종일 무료로 오픈이 되니까 많은 분들 해외 선물이나 뭐 국내 선물, 그리고 뭐 재테크에 관심이 있으신 분들은 얼마든지 오셔서 무료로 리딩 들으실 수 있습니다. 네. 해외 선물 그리고 항생에 대해서 점점 인기가 높아지고 있는데요. 항생에서 또 실시간 리딩 중계로 이렇게 방송을 보여주시면서 성적표까지도 보여주셨습니다. 지금 두 달 넘게 그리고 9주차에 도전을 하고 있는데 계속 누적 수익으로 마감을 하고 있거든요. 리스크 관리를 철저히 하면서 이렇게 수익을 거둘 수 있다는 점이 정말 놀라운데 이런 것들을 좀 더
직접적으로 체험하고 싶으신 분들이라면 방송 그리고 무료 방송을 통해서 함께 좀 공유를 하는 시간을 가져보면 더 의미가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무료 방송 정말 이용 방법 쉽거든요. 서울경제TV 샘플러스 홈페이지 들어가셔서 전문가 방송 그리고 북두칠성 방송을 클릭하시면은 바로 보실 수가 있으니까요. 자, 항생의 실시간 리딩 중계를 함께 체험해 보시길 바랍니다. 네, 대표님. 그러면 또 무료 방송 통해서 좀 방송에서 못한 이야기들도 많이 하실 것 같아요. 이런 점들도 좀 궁금해 하실 것 같은데요. 설명 부탁드립니다. 일단은 뭐 지지와 저항대에 대해서 가장 많이 물어보시고요. 네. 그리고 항생 대응에서 시초가의 중요한 포인트에 대해서 앞으로 전략을 어떻게 따가야 될지 그런 것들을 많이 물어보세요. 항생이라는 지수 종목 움직임이 굉장히 변동성이 좀 강합니다. 지금 항생 움직임이 그렇게 강하게는 움직이지 않고 있는데 10시 한 25분에서 30분 사이에 분명히 움직임 강하게 나오거든요. 그 움직임에 대해서 파악을 하는 게 가장 중요해요. 지금 29,190대 살짝 돌파했지만 이 정도는 돌파한 것도 아닙니다. 매도 움직임 나온 거 아니고요. 좀더 관망세 가지도록 하고요. 오늘자에 대해서 이렇게 이제 저항대에 대해서 제가 이제 말씀드리잖아요. 돌파를 했는지 안 했는지 여부에 따라서, 그렇죠? 그렇죠. 이런 거에 대해서 이제 기준점을 잡는 거에 대해서 무료 방송 때 많이들 물어보세요. 그래서 오시면은 제가 또 설명을 드리고요. 방송상에서는 이제 또 이제 제가 실시간으로 리딩을 해야 되는 그런 제약이 있기 때문에 방송에서 말씀드리지 못한 부분을 무료 방송을 통해서 또 알려드릴 수 있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오시면 좋겠고요. 간단하게 좀 가장 많이 궁금해하는 거에 대해서 좀 말씀을 답변을 좀 드릴게요. 네. 항생 시초가가 왜 거기에 대해서 매매 기준점이 되냐라고 보시는데 기술적 분석이 아니고요. 제가 실전 감각으로 대응하면서 항생 시초가는 매매 기준점이 맨 처음에 잡을 수 있는 기준이 된다라고 제가 실매매를 하면서 굉장히 느낀 그런 겁니다. 무슨 MACD라든지 뭐 헤드앤숄더 뭐 쌍봉자리 트리플봉자리 이런 게 아니고요. 제가 항생을 지금 계속 대응을 해보니 항생 시초가에 대해서 갭상승이나 갭하락이냐 그리고 그거에 대해서 회복을 하느냐 돌파를 하고 지지받고 올라가느냐 거기에 대해서 기준점이 항생 시초가가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제가 정말 많이 느꼈기 때문에 강조를 하는 거고요. 실질적으로 제가 지금 시초가에 대해서 기준점을 잡고 대응하는 이런 매매 전략이 하의 선물을 대응하는 사람들을 모아두고 실전 투자 대회를 했는데 제가 항생 부분에서 제가 1위를 했습니다. 제가 네. 제일 잘했어요. 그래서 어느 정도 입증도 된 그런 얘기이기 때문에 좀 참고하시고 하시는 분들께서 무조건 제 말은 뭐 따라해라 이런 건 아니고요. 참고하면서 많은 도움이 되면서 해외 선물 시장이 어렵지 않고 진입장벽이 높지 않고 충분히 이겨내면서 꾸준하게 누적 수익을 만들 수 있다. 그것만 알고 계셔도 저는 참 만족을 할것 같아요. 그리고 실질적으로 지금 제가 이렇게 대응하면서 지금 9회차, 지금 두 달이 넘었죠. 두 달이 넘는 시간 그러네요. 동안 한 번의 손실도 없이 계속적으로 누적 수익을 만들어가고 있어요. 물론 일별로 따지면 내준 자리도 있지만은 주간으로 따졌을 때 일주일 매매수 딱 5일 기준으로 봤을 때한 번에 손실도 없이 원금 이상의 수익을 항상 거두고 있습니다. 그쵸? 저는 여기에 대해서 뭐좀 건방질 수 있지만 굉장한 자신감이 있어요. 이게 쉽지 않거든요. 그런 것 같습니다. 이게 결코 쉬운 게 아니에요. 이게 보시면은 제가 이제 방송상에서 시청자 여러분께 나오는 사람이니까 당연히 그렇게 해야지 라고 생각하실 수 있지만은 그래도 이게 굉장히 어려운 겁니다. 어렵고 저는 이거에 대해서 제가 만들었다는 거에 대해서 굉장히 자신감이 있고 자부심이 있어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매매 전략이라든지 매매 포인트에 대해서 좀 참고를 하시고 대응하시면 해외 선물 시장이 어렵지 않다는 것만 알고 계셔도 저는 굉장히 만족을 할것 같고요. 오늘 갑자기 좀 매매 대응보다는 좀 이런 얘기를 좀 자주 하네요. 그렇죠? 제 그냥 뭐라 해야 되지? 저에 대한 이런 좀 욕심이라 그럴까요? 욕심이라기보다 좀 해외 선물 시장에서 좀 대응하시는 분들이 많아졌으면 좋겠고 거기에 대해서 너무 힘들게 기존에 하시는 분들도 힘들게 하지 마시고
매매 전략을 같이 공유하면서 최대한 결국에는 이 시장에 대해서 이겨내는 게 가장 중요하거든요. 네. 해외선물 시장이 어렵다 싶다 이런 게 문제가 아니고요. 결국엔 이겨내서 누적 수익으로 만들어내는 게 가장 중요한 거예요. 그렇죠?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네. 서로 좋은 정보 있으면은 공유하면서 저는 이제 항생 쪽과 해외선물 지수 쪽에서 좀 강한 모습이 보여졌기 때문에 네. 거기에서 좀 참고 제가 말씀드린 부분을 좀 참고하면서 대응하시고 그리고 초보자분들도 이제 하시고 싶으신 분들도 저는 이제 밑바닥부터 올라온 사람이기 때문에 충분히 제가 알려드리면서 초보자분들도 어렵지 않게 대응할 수 있다는 거를 좀 매매 그 오늘 무료 방송을 통해서 좀 많이 알려드릴 생각입니다. 네, 자, 말씀 잘 들었습니다. 사실 해외 선물에 대해서 관심도가 커지지만 수익성이 좋은 만큼 또 리스크 관리를 철저히 해야 되기 때문에 이런 점에서 좀 시작을 망설이시는 분들도 많으신데요. 대표님의 방송을 보신 분들은 잘 아실 거예요. 리스크 관리를 확실히 하면서 누적 수익으로 마감하고 있기 때문에 좀 더 믿음이 가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자, 오늘 무료 방송도 함께 있으니까 방송과 무료 방송 함께 체험하시면서 해외 선물은 이런 것이다. 또 질문도 많이 보내주시면서 서로 소통 하는 시간을 가져보시면 좋겠습니다. 네, 말씀하시는 동안에 상해 종합지수가 나왔는데요. 약보합권에서 출발을 했네요. 0.04% 하락한 3,446.55포인트로 시작됐습니다. 항생지수도 나오면 바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대표님, 지금 천천히 움직이고 있는 것 같은데요. 아직까지도 방향성이 보이지 않고 있나요? 자, 항생 좀 볼게요. 네. 이제 슬슬 움직임 나오겠죠. 대응 준비해야 됩니다. 자, 주간 이익 때 많이 대응 안 해요. 세 번에서 네 번 정도, 적게는 두 번밖에 대응을 안 하고요. 지금 보시면은, 항상 시초가 움직임 나오고, 제가 좀 그려드릴게요. 차트 보시면은, 시초가가 여기에요. 여기도 시초가가 잡혔고요. 네. 움직임이 시초가를 아직까지 돌파를 못하고 좀 물려있는 모습인데, 29,190에서 29,190에서 계속 아직까지는 방향성이 안 나오게 물려있는 모습으로 보여집니다. 여기서 돌파하고 하방세 나오면 매도 움직임이 나올 가능성이 있고요. 지지받고 올라가면 매수 움직임이 나온다고 보시면 되는데 제 예상에는 올라갈 것 같아요. 왜냐면은 물론 제가 틀릴 수 있겠죠. 시장의 움직임 확인하고 저희는 대응하면 됩니다. 그러면 되는데 일단은 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상방 움직임이 좀 나올 것 같습니다. 왜냐면은 지금 오전장 시작하고 나서 자 오른쪽이 지금 나스닥이에요. 오른쪽 나스닥인데 오전 9시 이후부터 제가 수직선을 좀 그어드릴게요. 초반에 조금 눌린 바닥지만 양봉으로 올라오면서 전고점 돌파하고 그 위에 있는 고점에 지금 물려있는 모습입니다. 네. 그렇죠. 제가 지금 정확히 그어놨죠. 여기서 양봉으로 나오면서 나스닥 밀어주면은 항생 상방 움직임 강하게 나올 거예요. 만약에 조정받고 떨어지면은 아마 방향성이 좀 밑으로 떨어질 수 있는데 제 예상에는 좀 매수 움직임이 좀 나올 가능성이 크다라고 생각이 드는데 그렇다고 해서 매수로 대응을 안 합니다. 시장의 움직임에 대해서 예상하면서 들어가지 않아요. 네. 결과물 나와야 돼요. 상방이든 하방이든 확실하게 움직임 나온 다음에 그 다음에 기다렸다가 움직임이 제가 지금 그려드리면은 이렇게 움직임이 만약에 매수가 나오잖아요. 네. 그러면은 밑에부터 흔히들 뭐, 발에서 머리까지 수익을 못 낸다라고 말씀을 많이 하시죠? 그거라고 보시면 돼요. 이렇게 매수 움직이 나오면은 발끝에서 나서 머리에서 절대 못 팝니다. 이렇게 하면 리스크가 너무 커지기 때문에, 그냥 상방으로 조금 나왔어요. 그럴 때, 좀 더 조정받는 구간에서 막 무릎에서 사서요. 가슴이나 어깨에서 파는, 이 정도 수익금에만 걸고 이건 다 나머지 다 버립니다. 네. 저는 이렇게 욕심 많은 사람 아니에요. 그냥 이만큼만, 수익 거두고 마무리를 질 건데 그럴 거면 여기에서 예상해서 미리 들어갈 필요 없죠. 네. 그렇죠? 올라갈 거에 생각하고 여기서 들어갈 필요 없어요. 그냥 움직임 다 나온 다음에 조정받는 구간 확인하고 이만큼 수익 거두고 전고점 전에서 빠져나오는 식으로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저는 그런 식으로 보고요. 네. 만약에 상방 움직임 나오면 시초가를 돌파하고 양봉으로 나와야 돼요. 시초가 돌파, 시초가도 그리고 전일 있었던 전고점입니다. 시초가 전일에서 전고점이기 때문에 네. 시초가를 양봉으로 나오면서 강하게 밀어줘야지 그래야지 이제 아 매수 움직임이 좀 강하게 나왔구나 생각하고 진입을 안 해요. 아 나왔구나라고 이제 매수로 대응해야지라고 생각하고 그 다음에 매수 움직임 나올 때 조정받는 구간에서 조정받는 구간까지 기다려서 진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어차피 지금 욕심내면서 진입할 필요 없고요. 네. 끝까지 기다리면서 제가 원하는 자리, 제가 원하는 자리에서 순조롭고 짧게 주고 최대한 리스크 관리하면서 추세 따라가는 자리 최대한 드리도록 할게요. 네, 지금 분석을 해주셨는데요. 매수 추세, 상방 추세로 보이고 있는데 자, 전일 전고점이었던 시초가를 확실히 뚫어야 확실한 방향이 나왔다고 보실 수 있었기 때문에 아직 좀 기다려봐야 된다는 말씀 해주셨고요. 자, 상방 추세에 맞춰서 항셍 지수도 좀 상승해서 출발을 했습니다. 89.92포인트, 0.31% 상승한 29,272.10포인트로 시작됐다는 점 함께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 바닥부터 그 머리까지가 있으면은 바닥과 머리를 버리고 그 조정받는 구간인 무릎부터 가슴 어깨 라인 그 라인을 좀 노린다고 말씀을 하셨는데요. 그러니까 너무 욕심을 부리면 리스크가 그만큼 높아지는 건 당연하겠죠. 그래서 충분히 수익을 창출할 수 있는 구간에서 승부를 거신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제 대표님의 이런 방향성이 있기 때문에 또 누적 수익으로 계속해서 수익을 거둘 수 있는 것 같은데요. 아직까지도 방향성이 지금 조정을 받고 있는 모습이 보이거든요. 어떻게 보고 계시나요? 항상 지금 이하나 90까지 순식간에 떨어졌는데 다시 한번 또 부딪히는 모습으로 보여지고 있죠. 네. 이거 정확히 제가 조금 내릴게요. 여기까지 내리고요. 이하나 29하나 90에서 계속 부딪히고 시초가 이 사이에서 움직입니다. 제가 박스를 쳐드릴게요. 아직 안 나왔어요. 오늘 흐름이 좀 늦게 나오네요. 자, 네. 여기 이 안에서 움직이고 있어요. 이 안에서 움직이는데 여기 벗어나야지 대응할 수 있습니다. 여기 벗어나면서 강하게 움직인다고 제가 그때서야 방향성을 잡은 거고요. 방향성 나오고 나서 진입 자리를 잡아야겠죠. 그렇죠? 그렇죠. 아직 항생 시작한 지 15분밖에 안 지났어요. 전혀 급하게 할 필요 없고요. 주말 일이 어차피 오늘 무료 방송을 통해서 12시 그리고 늦게까지는 오후 1시까지 제가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안에서 두 번에서 세 번 정도 진입자리를 잡으면 되는 거기 때문에 전혀 급하게 할 필요 없어요. 그렇죠? 네. 계속 기다리고요. 움직임 안 나오면은 12시까지 대응 안 합니다. 움직임 안 나오면 저 12시까지 대응 안 하고요. 보통적으로 말이 그런 거지 분명히 나와요. 11시쯤에 또 나올 겁니다. 그렇죠. 무조건 나오니까 기다리고 지금 제가 1000원 박스 안에서 움직일 때는 대응 절대 안 하고 대기하도록 합니다. 기다릴게요. 네. 자, 기다리는 사람에게 분명히 타이밍이 있을 거라고 항상 말씀하셨는데요. 무리하게 대응하기보다는 하루에 두세 번 이상의 또 대응 구간이 있기 때문에 확실한 방향이 나왔을 때 대표님께서 대응 자리를 말씀해 주신다고 하셨습니다. 이렇게 변동폭이 크고 이런 경우에는 또 뭐 국내 선물에 눈을 돌리시는 분들도 있고 또 다른 주식을 하시는 분들도 계실 텐데요. 자, 항생에 좀 또 메리트가 있을 것 같아요. 항생을 해야만 하는 이유 이런 것들이 있을까요? 일단은 주식과 비교를 하자면은. 네. 상장 폐지될 가능성이 없다. 아, 네. 라고 좀 보시면 되고요. 거의 제로 가깝습니다. 네. 잠시만요. 지금 자, 올라왔거든요. 자, 위에 제가 이거 시장 움직임 보고 말씀을 드릴게요. 자, 이 위에 지금 29, 23, 확실히 시초가 돌파하고 역시 매수 움직임 나왔죠. 네. 역시 움직임 나오네요. 그렇죠. 역시 움직임 나왔고요. 바로 진입 자리를 잡아드리는데, 항상 오늘 첫 자리 시초가죠? 네. 시초가 29,225. 네. 3에서, 네. 29, 23에서요. 매수로 잡고, 손절과 승부팅 잡고, 대응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첫 자리요. 항생 29, 22, 3에서 매수로 잡고 대응하도록 하는데 떨어져야지 들어가고요. 역시 매수 움직임 제가 예상한 대로 좀 나왔네요. 그렇죠? 그러네요. 움직임 좀 나왔고요. 조정받고 떨어지는 움직임을 좀 기다려보도록 하는데 매수 움직임 지금 전고점에 대해서 저항대가 하나도 없어요. 그래서 언제 받을지 모릅니다. 언제 받을지 모르기 때문에 물론 저항대가 없기 때문에 계속적으로 상방 움직임이 나올 수도 있지만은 제 생각에는 시초가까지는 아직까지는 시초가까지는 좀 기다리면서 대응하는 게 좋아 보이고요. 29223에서 매수 진입 자리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음봉으로 나올 때 좀 떨어지면서 체결 자리 오는 거 기다리도록 하고 손절가 20개면은 2921, 292, 29203이죠. 그렇죠? 네. 29203까지
버티는 그런 자리 기다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대기할게요. 네, 대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시초가보다 조금 아래 있는 29,223에서 매수 대응 자리를 말씀해 주셨고요. 손절호가는 20틱으로 잡으셨습니다. 그래서 29,203입니다. 손절호가 자리까지 오면 과감히 리스크 관리 들어가시고 또 다시 위로 상방 매수 추세로 가신다면은 이제 그때 청산 자리 말씀해 주시니까요. 조금 더 관망세를 보고 지켜봐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아직까지는 그 저희가 설정해 놓은 29,223선에 닿지는 않고 있는데요. 차트를 보면서 대표님 설명 함께 들으면서 기다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29,023까지 기다려야 돼요. 지금 43이나 뭐 네. 45 쪽에 들어가도 괜찮은데, 시초가에 대해서 항상 저항대가 있다 보시면 되고요. 지금 긴 양봉이 나오고 나서 만약에 음봉으로 나오면 시초가 아래까지 떨어질 가능성이 있거든요. 여기서 지지받고 올라갈 수 있어요. 여기서 지지받고 올라갈 수도 있는데, 그러면은 다 올라가면 또 다시 한번 또 진입자리 잡으면 돼요. 어차피 움직임 나오는 거니까, 제가 봤을 때는 2, 3에서 들어가게 되면은, 지금 매수세로 가기 시작한, 구간까지, 구간이 거의 지금 시작한 움직임이 29210입니다. 그 아래, 203까지 손절효과를 줄 수 있는 그런 진입자리이기 때문에, 2, 3에서 내려와야지 들어가도록 하고요. 만약에 그 선에서 안 내려오고, 올라가면은 다시 한번 진입자리 잡고 아니면 많은 거예요. 그렇죠? 진입했다가 취소했다가 어차피 수수료도 안 들고 돈도 안 듭니다. 이상 그대로 잡아주시고요. 원하는 자리에서 대응을 하더라도 리스크가 있는 리스크를 당할 가능성이 있는 시장이기 때문에 일단은 2, 3에다 잡아주시고 만약에 전고점을 돌파하면서 다시 한번 양봉 나온다. 양봉이 나온다. 그러면 제가 다시 한번 진입자리 잡아뒤어서 말씀드리도록 하고요. 아직 청산자리는 안 잡아드렸는데 체결되면은 제가 청산자리를 잡아드리도록 할게요. 아직까지는 좀 기다리고 전고점에 대해서 부딪힌 구간 벗어나면은 진입자리 다시 한번 잡아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아직까지는 저희가 설정한 매수 대응 자리에 오지 않았기 때문에 좀 더 지켜봐야 될 것 같고요. 보시는 동안에 좀 질문 사항이 있어서 한번 여쭤볼게요. 저희가 뭐 크루드 오일 그리고 골드 같은 야간장도 많이 대응을 하시는데 요즘 수익을 거두실 때 항생과 또 이런 야간장을 비교했을 때 어디가 더 좋으신지 궁금해 하시는 분들도 계실 것 같아요. 어떠신가요? 일단 저번 주 기준으로. 네. 저번 주 금요일은 100T 넘는 수익을 거뒀는데 그때는 항생으로만 금요일 저녁 시간에는 좀 리딩을 안 해서 네. 그 정도로 나왔고요. 그리고 이상하게도 항생에서 만약에 좀 리스크 관리를 한다 그러면은 야간장에서 또 찾아오는 그런 경우들이 많아요. 항생에서 움직임이 안 나오면은 야간장에서 그래도 뉴욕장에서 좀 움직임이 나오면 또 제 나스닥 대형을 좀 찾아오는 모습으로 보이고 하고 있기 때문에 항생과 해외 선물, 항생과 나머지, 크루드 오일이라든지, 골드, 유로 같은 경우에는, 어떤 걸 더 잘한다기 보다는 그날에 대해서 각 종목별, 움직임이 좀 강하게 나오고 수세가 좀 잘 나오는 그런 종목에 대해서는 승률이 높다, 라고 좀 말씀을 드리고 싶네요. 네. 그리고 주식과 마찬가지로 이동평균선이 있는데요. 이런 것들은 참고를 어떻게 하시는지도 궁금해 하실 것 같습니다. 어떤가요? 이동평균선이 네. 맨 처음에 나왔을 때 굉장한 이제 파급이 있었죠. 그렇죠. 네. 주식으로 따지면 뭐 60일선 그리고 뭐 짧게는 뭐 5일선도 보시는 분들은 일목균형부도 보시는 분들 굉장히 많은데 이동평균선은 말 그대로 제가 보는 차트에 대해서 이동에 대해서 상방이든 하방이든 평균치를 잡아놓는 그런 선이라고 보시면 돼요. 네. 성향 보시면 되는데 그 움직임에 대해서 저는 항생 같은 경우에는 자 잠시만요. 자 일단은 바로 매수로 들어갔고요. 자 바로 하방세가 좀 강하게 나왔죠. 네. 자 29223에서 들어갔고요. 손절호가는 20개로 29203까지 봅니다. 203까지 떨어지면은 손절호가 내주도록 하고요. 그리고 청산호가는 일단은 손절호가 좀 20틱으로 짧게 잡았는데 양봉 움직임 좀 보면서 제가 잡아드릴까 합니다. 네. 갑자기 하방세로 밀어지고 지금 차트 좀 봐주세요. 네. 갑자기 하방세로 나오면서 지금 29223까지 떨어지고요. 갑자기 하방세 나오는 것까지는 저희가 손절호가를 버텼어요. 그렇죠? 그렇죠. 여기서 다시 한번 흐름 나오면 203에서 빠져나오는 게 맞습니다.
오늘 위아래로 흔들 가능성이 있는 장이에요, 지금. 203까지 떨어지면 위아래로 흔드는 장이기 때문에 20팀 내주고 시작을 하고요. 만약에 매수 움직임이 나오면은 다시 한번 23라인 전에서 지지받으면서 양봉 나오는 게 맞습니다. 네. 203까지 떨어지면 내주고요. 자, 첫 자리 내준다고 해서 절대, 쫄시면 안 돼요. 쫄지 마시고, 그대로 내주면서 다시 한번 진입 자리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 계속 차트를 보면요. 아직까지는 저희, 닿을 뻔 했는데 지금 안 닿았네요. 2920, 203에서 저희가 리스크 관리 들어섰는데요. 지금 204까지 터치를 했습니다. 아직까지는 손절호가 아직 들어서지 않고 있고요. 네, 한번, 지금 이제 리스크 관리 203에서 네. 손절호가 20팁 잡고 리스크 관리를 했고요. 네. 시초가 갑자기 하방세 나오면서 좀 무너지는 모습 보여지고 있기 때문에 일단 첫 자리는 내주고 시작을 했고 다시 한번 진입 자리 대응하도록 하는데 첫 자리에서 만약에 손실이 났으면은 두 번째 자리는 큰 욕심 없이 손실 금액에 대해서 그러니까 리스크 관리한 금액에 대해서 찾아올 생각으로 욕심 없이 대응하는 게 가장 좋다고 생각이 듭니다. 갑자기 하방세로 상방 움직이 나오다가 저항 때 다 무너지고 하방세로 나왔거든요. 그리고 나서 시초가와 지금 291, 90 라인 다시 한번 또 물리고 있는데 움직임 보면서 진입자리 다시 한번 잡아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러면 좀 다시 자리를 잡으면서요. 아까, 말씀하셨던 이동평균선에 대해서 좀 말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말씀하시다가 바로 지금, 움직임이 빨라져가지고 차트를 보면서 얘기를 했었는데요. 자, 이동평균선 그럼 참고를 하시는 건가요? 그럼요. 네. 이동평균선은 이제 틱차트에서는 거의 안 보고요. 네. 이제 15분 봉이나 이제 짧게라도 5분 봉이라도, 52평, 22평, 62평까지 보면서 제가 움직임을 보고 있습니다. 지금 네. 밑에 차트 보시면 흰색 선이 52평 구간이고요. 그 다음에 보라색이 22평, 그리고 큰 추세, 초록색이 62평이라고 보시면 돼요. 이렇게 세 가지 이동평균선을 보고 수급과 그리고 공급에 대해서 수요와 공급에 대해서 좀 움직임을 보는 거죠. 그렇죠? 그렇죠. 일단은 네. 단기적으로는 52평과 22평을 좀 보시면서 거기에 대해서 매수 세력이 좀 시작이 되는지 흐름을 보고요. 그 다음에 62평 같은 경우에는 어제와 그제단까지 보면서 추세선의 움직임이 차트의 움직임이 어떻게 반영이 되고 있는지 그게 중요한데 이동평균선 같은 경우에는 가장 중요한 게 오늘처럼 만약에 항상 초반 움직임을 대응할 때 갭 상승으로 움직여버리면은 이동평균선이 조금은 뭐라 해야 되죠? 좀 맞을 확률이 좀 적다라고 보시는 게 좋다라고 좀 생각이 들고요. 한 11시 이후에 보시면서 이평선을 참고를 하시는 게 좋고요. 반면에 이제 오일이나 유로 그리고 골드 같은 경우에는 시장이 계속적으로 움직이는 그런 경우들이 그런 경우이기 때문에 똑같이 52평, 22평, 62평으로 보되 이게 22평과 52평에 대해서 좀 단기 추세로 좀 움직임을 보시고 62평은 좀 중기 추세로 보시면서 대응하는 게 좋고요. 제가 2평선에 대해서 교육을 안 했네요. 그렇죠? 네. 추세선하고 지지저항만 했죠. 그렇죠? 그렇죠. 네. 2평선에 대해서 어떻게 봐야 되는지 제가 이번 주 안에 좀 알려드리겠습니다. 굉장히 쉬워요. 네. 이동평균선 제가 52평과 22평, 62평 보는데 여기에 대해서 매수 세력이 언제 나오는 거고 매도 세력이 언제 나오는 거고 또 스위칭은 언제 되는 건지 이동평균선만으로도 그게 파악이 가능합니다. 거기에 대해서 제가 이제 갑작스럽게 준비를 못했고요. 그렇죠. 네. 목요일쯤에 제가 2평선에 대해서 좀 교육을 좀 해드릴게요. 네. 네. 자, 질문은 잘한 것 같습니다. 이동평균선에 대해서 또 대표님께서 자세히 목요일날 설명해 주신다고 했으니까요. 궁금하셨던 분들은 목요일 시청도 부탁드립니다. 네. 또 무료 방송에서도 그리고 문자로도 저희가 항상 실시간 답변을 해드리고 있거든요. 방송에서 보시다가 궁금한 점 있으시면요. 샵 008이 건당 100원의 유료 문자로
이용하시면 바로 답변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당장 궁금하다 하시는 분들도 오후에 무료 방송 있으니까요. 서울경제TV 들어오셔서 전문가 방송 클릭하시고 북두칠성 절대항생 무료 방송 시청해보시길 바랍니다. 네, 그럼 계속해서 차트를 보면서요. 자, 아직까지는 저희가 흐름이 나오지 않고 있는 걸로 보이는데요. 대표님께서는 어떻게 보고 계시는지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자, 예, 지금 항생 움직임 보면요. 초반에 매수 움직임 강하게 나왔죠. 초반에 네. 제가 예상한 대로 움직임 나왔어요. 그렇죠? 그렇죠. 매수 움직임 나왔는데 강하게 시초가도 돌파하면서 매수 움직임 강하게 나왔었는데 이후에 떨어지는 공간 시초가에서 매수로 대응하면서 매수 추세가 만약에 지속된다고 그러면 여기에서 지속될 거다. 그리고 손절 라인 203에서 건들면은 방향성이 다시 한번 봐야 된다라고 보고 있는데 역시나 손절가 건드니까 움직임이 안에서 다시 한번 또 23하고 시초가랑 밑에 291, 90에서 지금 물려 있는 모습으로 보이죠. 그렇죠? 네. 진입 저는 이 자리에 대해서 내줬지만 후회가 없어요. 후회 없고요. 손절 라인도 짧게 잘 대응했고 매수 움직이 나왔으면은 여기서 떨어지는 구간은 오히려 더 갑자기 저항선에 대해서 이탈하기 때문에 더 강한 상방세로 나오는 경우들이 훨씬 더 많기 때문에 이 자리는 내주는 게 맞고요. 내주면 방향성 다시 한번 잡아야 돼요. 지금 아직 없습니다, 이거. 초반에만 매수 움직이 나오고 지금 회복한 구간밖에 안 돼요. 방향성 아예 안 나오고 있고요. 지금 분봉 보시더라도 캔들로 보시더라도 양봉으로 강하게 나온 자리, 꼬리 만들면서 좀 하락세로 지금 또 떨어지는 모습으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지금은 아직까지는 관망세로 가져야 되고요. 지금 진입자리 잡기보다는 조금 기다리면서 지금 다시 시초가 물려있죠. 292, 23에서 다시 한번 올라오면서 물려있는 모습. 저희 진입한 효과까지 올라왔는데, 여기에서 움직임 확인하고 대응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오후장 전략을 들으면서요. 좀 인사를 나눠봐야 될 것 같습니다. 아쉽게도 한 번 더 대응 자리가 올까 했는데 움직임이 확실하지 않아서요. 자, 무료 방송을 통해서 나머지는 확인해 보시길 바랍니다. 네, 대표님, 그럼 오후장 전략 부탁드립니다. 제가 초반에 네. 이렇게 내주면은 결국에는 수익으로 매매 복귀로 항상 인사를 드렸습니다. 그렇죠? 네, 그렇죠. 그게 왜 가능하겠습니까? 네, 원칙적으로 대응이 가능해서 만들 수 있는 거죠. 오늘 무료 방송을 통해서 그 모습을 다시 한번 또 보여드리도록 하고요. 오후장 전략 같은 경우는 일단은 현재 29223의 시초가에서 물려있는 모습 보이고 있는데 시초가 기준으로 다시 한번 방향성 잡고 대응을 하는 것을 추천을 드리고요. 하방세가 나오면은 밑에 29와나 80 라인대를 돌파하면은 무조건 매도로 대응하시고요. 네. 그리고 시초가에서 다시 한번 돌파하면서 상방 움직이 나오면은 매수로 대응하되 좀 짧은 실현을 해야 된다. 왜냐면 위아래로 치면서 계속 매수 방향성보다는 위아래로 칠 가능성이 있으므로 좀 짧게 수익청산을 가지면서 매수로 대응을 하는 게 좋다라고 보여지고 매수 진입가는 시초가 23이나 254 이 정도에서 대응을 하고요. 만약에 40과 43 라인 돌파하면 그 라인대에서도 매수 진입가 대응하되 매수 진입을 좀 짧게 수익 실현하시고 매도 대응은 80라인을 돌파하면은 좀 중기 정도로 좀 30T에서 한 50T까지 좀 보는 그런 추천을 드리겠습니다. 네, 29,180 이탈 시에는 매도 전략으로 하면 좋다는 말씀도 해주셨습니다. 오늘 전반적으로는 매수 추세라고 봐도 될까요? 아직까지는 좀 그렇게 판단하기 이른 걸까요? 아직까지는 판단하기 이르고요. 네. 조금 더 봐야 될 것 같아요. 조금 더 봐야지 나올 것 같고요. 더 궁금하신 분들은 오늘 센TV에서 서울경제TV 전문가 방송에서 제가 무료 방송으로 진행하고 있으니까, 오셔서 수익 전환하고 수익 마감까지 하는 모습 꼭 오셔서 보시고 궁금하신 분들은 질문해 주시면 제가 또 질의응답 시간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네, 무료 방송을 통해서 또 확인해 보시길 바랍니다. 그럼 오늘도 매매 감사드리고요. 내일 매매 복귀를 통해서 오늘 상황 어땠는지 또 설명 부탁드립니다. 오늘도 수고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 해당 상품의 가치와 수익률은 보장하지 않는다는 점 유의해 주시고요. 서울경제TV는 자본시장통합법을 준수하고 있습니다. 1대1 투자 상담, 유사수신 행위, 무인가 영업행위, 불법 대여계좌 홍보 및 가입 권유 등 모든 불법사항을 엄중하게 금지하고 있습니다. 네, 저희 북두칠성 절대항생 마칠 시간이 됐는데요. 매일 오전 10시에 찾아뵙고 있으니까 많은 관심과 사랑 부탁드립니다. 그럼 내일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